올해 할로윈 대회 기간에는 이태원 일대 도로가 일부 통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인파가 몰리는 골목길에는 우측 통행을 유도하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녹사평역에는 현장 상황실이 꾸려집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할로윈 대회를 보름이 앞두고 개최된 용산구청과 유관기관들의 합동 대책회의. 지난달부터 이루어진 실무회의 후 이번엔 최종 협의를 위해 경찰과 소방 등에서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할로윈 데이는 12구 참사 일주기와 맞물려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의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오늘 공유하는 대책에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대책을 완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구 참사 이후 용산구는 주최가 없는 행사도 필요시 안전관리를 하겠다며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할로윈데이 기간 가장 큰 주안점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는 것. 용산경찰서는 이를 위해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왕복 1개 차선을 통제해 보행로와 긴급 차량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한데 뭐 차를 다 틀어 막아서라도 일단 그 사람 인파 안전 관리부터 먼저 최우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1단계부터 시민 통행로 한 차선 확보하고 하위 한 개 차선은 비상 우리 차량용으로 확보를 하고 할 텐데, 그래서 그 요 2번 4번 출구 쪽에 이쪽 그 이쪽 퀴넌 거리 이쪽 라인은 그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리는 우리가 그 비상 차량용으로. 또한 3개 음식 문화 거리에는 안전 분리대를 설치해 우측 통행을 유도하고, 다중 운집 골목길에는 경찰 안내 방송 차량과 구급 차량도 사전에 배치됩니다. 이번 할로윈 기간 동안 용산구에서 투입될 인원은 총 845명. 이태원역과 퀴농길, 앤틱 가구 거리 일대만 640명이 배치돼 인파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오늘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녹사평역 광장에는 안전 대책을 총괄 지휘할 현장 상황실도 운영됩니다. 현장 상황실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3537부대 등 유관기관별 과장팀 장급을 실무 책임자로 배치하여 인파 밀집 시 상황편단회의를 현장에서 거쳐 진출입 및 교통통제 등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이 밖에도 용산구는 인파 안전 예방을 위해 거리 현수막 제거나 통신 중계기 구축 등 유관기관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 또한 사전 시설물 점검과 함께 상인들 자체적으로 위험 요소 점검 등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